실은 면 50% 아크릴 50% 해서 이렇게 혼합된 실이고요. 면사보다 좀 더 늘어진 감은 적지만 부드럽고 그리고 면사보다 좋은 건 가볍다는 거죠. 면사 100%보다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 코바늘 3mm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이중 사슬뜨기를 할 건데요. 목라인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실을 이 바늘에 먼저 감아주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겨주고 윗실을 잡아당겨서 이 사이로 빼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래 실 감고 윗실 당겨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이 사슬의 개수는 148개가 되고요. 이 148개가 사각형이 되는데 그중 4코는 각각의 모서리예요. 그 나머지는 앞에서 7개의 무늬가 들어가고 옆 라인은 10개의 무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내기를 해서 빼뜨기를 해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졌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를 처음을 모서리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3개 세워주시고 한길 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슬 2개 넣을게요. 2개 넣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2개를 해서 이 조개 무늬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모서리에 이 무늬가 4군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에는 이렇게 조개무늬 보이죠? 이렇게 모서리에마다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라인으로 갈 때는 사슬 2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11자 무늬가 되었죠. 11자 무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슬 2개 하고 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사슬 요 밑단의 세 번째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있겠죠. 요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모서리에서 이 스티치 개수가 양쪽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때 이런 사각 네크라인을 만들면 계산이 편해지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마주 보는 라인마다 무늬 개수가 같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앞뒤쪽에는 각각 7개의 무늬가 들어가고요. 옆 라인은 10개씩 들어가는데 옆 라인을 나중에 접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앞판만 봤을 때는 옆 라인이 5개의 무늬가 들어가겠죠. 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네 군데 만들어지는데 모서리마다 이 조개 무늬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같은 코에 밑단의 같은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 조개 무늬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나 시작할 때 이 모서리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 사슬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끝났을 때도 이렇게 사슬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도 한길긴뜨기 해주었죠. 이런 식으로 모서리 모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개의 모서리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처음 시작한 모서리 있죠? 여기 기둥코에 세 번째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을 끝냈는데요. 여기로 이렇게 반 접으시면 앞판과 뒷판의 그 목 라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앞뒤가 동일하게 이렇게 파인 옷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파인 옷을 시원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요 가운데로 옮겨줬고요. 빼뜨기로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둥코 3개 하고 다시 요 조개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요 처음에 이 한길긴뜨기 하나 해서 기둥코와 함께 반만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로 끝날 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옮겨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시작하고 모서리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 유의할 점은 여기 사슬 밑단 사슬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점 모양이 엇갈리게 들어갑니다. 요 무늬 요즘 많이 만들죠. 이 11자 무늬 만들고 한길긴뜨기로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해주고 요런 식의 무늬가 요즘 되게 유행인데 저는 요 목라인만 딱 요런 무늬로 만들고 나머지는 파인애플 무늬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 네 단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모서리에 왔죠.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에 사슬 두 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슬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모서리에 조개무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개무늬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두 개 해주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슬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사슬 있죠? 밑단에 그 사슬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돌았고요. 사슬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반을 다시 완성합니다. 모서리 반을 한길긴뜨기 두 개 하고 사슬 두 개 한 후에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기둥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이러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단까지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목 라인을 완성했고요. 비스티에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옆선에 요 기는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곱 개 무늬가 들어간 곳에 이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다시 실을 연결할게요. 모서리에 빼뜨기로 실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코 뜨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 바로 첫 이 한길긴뜨기 한 곳 있죠? 요곳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하세요. 그럼 하나의 고리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 번 뜨시고 사슬코 세 개 한 다음에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요걸 좀 잘 세워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슬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면 17개의 고리를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 가운데 부분에 하나를 꼭 만들어 주셔야 15개가 아니라 17개가 됩니다. 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이제 뒤집어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서 다시 기둥코 세 개, 기둥코 세 개가 아니라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요 V자 우리가 만들어 봤죠. 그 발로 떠도 되겠어요. 그 영상에 요 V자로 진행한 옷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V자 하나씩 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슬뜨기 한 부분에 V자 하나씩 다 넣어 줄게요. 그러면 총 17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라인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서 그 처음 그 기둥코 세운 것처럼 이렇게 마주 봤을 때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사슬 3개로 기둥코 세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V자 부분에 조개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2개 하고 사슬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 요렇게 넣어줬죠. 첫 번째 V자에 그 다음에 밑단에 두 번째 V자에 다시 V자를 넣어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V자에 다시 조개무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갈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개무늬 하나, V자 하나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교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단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밑단하고 똑같이 뜨는데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개무늬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V자 시작하기 전에 사슬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V자로 옮겨가서 다시 V자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다시 넣어주고요. 그 다음 조개무늬죠. 조개무늬로 가서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하나만 들어가는 게 여덟 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작업이 끝났고 우리가 다음부터는 파인애플 무늬를 만들 거예요. 이제 파인애플 무늬를 만들 건데요. 기둥코 사슬 3개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개무늬 밑단에 여기에 다시 조개무늬 만들어 주세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요 조개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인애플은 항상 요 조개무늬 넣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했고요. 하나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사슬코 없이 사슬 없이 요 옆에 V자 있죠. 여기에도 조개무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하시고요. 사슬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조개무늬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2개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하시고 짧은뜨기를 옆에 요 밑단에 여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요. 다음 그 스티치로 옮겨갔죠. 다음 무늬로 옮겨가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9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9개가 만들어지고요. 요 부분에서 파인애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길긴뜨기 잘 세워서 아홉 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한 길긴뜨기 다 끝났으면요, 다시 사슬을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사슬을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무늬로 옮겨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조개무늬 만들어지고 조개무늬 두 개 한 다음에 연결하고 다음 무늬에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9개 해주고 또 다음 무늬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한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슬 3개 하고 밑단에 옆에 무늬로 옮겨가서 여기에 조개무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옆에 무늬로 옮겨가서 조개무늬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슬 3개 하고 연결한 뒤에 다음 무늬로 옮겨가서 한길긴뜨기 9개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3번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 앞판만 3개의 파인애플이 생기겠죠. 그래서 3개의 파인애플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번째 단을 시작해 볼 건데요. 기둥코 사슬 3개 세워주고 그 옆으로 가서 조개 무늬에 한길긴뜨기 2개 하고 사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개 무늬에도 한길긴뜨기 2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3개 하고 저 반원으로 옮겨갈게요. 요거를 부채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부채꼴에 옮겨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각각 한길긴뜨기에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9번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부채꼴을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3개로 다음 세트로 옮겨갑니다. 지금 한 세트가 끝났는데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세트를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하고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무늬에 다시 한길긴뜨기 2개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3개 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단은 이 부채꼴을 넓혀주면서 이 조개 무늬가 반이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 단을 시작하겠습니다. 11번째 단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요 사슬 뜬 부분이 있죠. 한길긴뜨기 두 개 사이에 사슬 이렇게 요 부분에 다시 조개무늬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단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한 부분이 모이는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모여서 조개무늬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3개 해주고요. 이 부분으로 옮겨갑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옮겨가서 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이에 사슬 뜬 부분 있죠. 요것에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3개 해주고 다시 짧은뜨기 반복하면 됩니다. 이 사슬 3개하고 짧은뜨기 이게 총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파인애플을 떠보니까 되게 재미있고요. 이 무늬가 파인애플 무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거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A자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무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진행할 때 되게 여러모로 유용한 무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워두시면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 많으니까 요번에 한번 확실히 요 무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났는데요. 총 3세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파인애플 무늬가 3개니까 3세트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7개의 요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사슬 3개하고 짧은뜨기 1개 7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수로 무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세트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조개 무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인애플 무늬로 갈 때 사슬 3개씩 꼭 해주시고요. 이 점만 좀 유념해 주시면 이렇게 11단까지는 무리 없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12번째 단은 요 파인애플 무늬에서 요 무늬가 있죠. 이 사슬 3개 무늬가 있는데 요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번째는 6개의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파인애플의 그 사슬 이 고리 모양이 6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단을 시작하겠습니다. 13번째 단은 여기 밑단의 조개 무늬 한 곳에 조개 무늬를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파인애플에서 고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곳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 더해 주시면 요런 무늬가 완성됩니다. 보통 조개 무늬를 늘릴 때 이런 무늬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단을 올라갈 때 A자로 늘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3개 해주고 고리로 와서 첫 고리에 이렇게 사슬 3개 다시 만들고 두 번째 고리에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7개 그 다음에 6개 요번 단에서는 5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데 파인애플에서 이 고리가 한 개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두 세트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개로 기둥콤 만들어 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밑단에 요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씩 들어갔죠. 그 부분에 조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개 무늬 하나씩 들어가서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개 무늬 두 개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하신 다음에 그 파인애플 패턴으로 옮겨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은뜨기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한 후에 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 고리마다 무늬마다 옮겨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기서는 4개의 무늬가 생기겠죠. 이렇게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 이렇게 고리와 고리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조개 무늬 2개가 생겼고 요 파인애플에서는 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삿을 세 개하고 또 옆으로 옮겨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인애플 무늬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 개가 보이시죠? 이게 파인애플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고리가 줄어들고 무늬가 줄어들어서 파인애플은 좁아지고 요 부분, 요 조개 무늬 한 부분은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에서는 요 무늬가 지금 4개인데 파인애플의 요 무늬가 4개인데 3개가 되겠죠.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기둥코 한 다음에 조개 무늬로 옮겨가서 하나 만들고요. 그 조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삿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요 부분에 삿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 조개 무늬로 가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이 사슬에 또 윗단에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슬 3개로 또 고리로 옮겨가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해주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고 요 패턴이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사슬 3개로 하나 더 하고요. 이렇게 하면 3개가 생겼죠. 파인애플의 무늬가 3개가 더 생겼고요. 그 다음 사슬 3개 하고 다음 세트로 옮겨 가시면 돼요. 여기다 사슬 하나 넣어주고 요 파인애플에는 무늬 3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파인애플에서 무늬가 처음에 7개, 그 다음 단에 6개, 5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16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6단에서는 조개 무늬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단의 사슬한 부분에 조개 무늬 하나를 더 넣어 주어서 총 3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조개 무늬 늘릴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패턴이 진행이 되고요. 이 조개 무늬 3개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쪽이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것을 이 무늬가 A라인으로 이 패턴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퍼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파인애플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슬 3개 하고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 하고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요. 여기서는 세 개, 조개 무늬 세 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세 세트 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단을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는 이 조개 무늬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밑단하고 똑같이 뜨시면 되는데 요 조개 무늬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씩 넣어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무늬가 파인애플에서는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고리 모양이 하나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조개 무늬는 넓어졌고 요 파인애플은 하나만 남아서 다 완성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18번째 단인데요. 이 18번째 단에서는 일단은 여기 빼뜨기로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뒷판도 동일한 방식으로 17번째 단까지 떴다는 거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앞판과 뒷판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빼뜨기 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일단 연결하고 시작 포인트로 옮겨갑니다. 빼뜨기로 옮겨갈게요.
첫 번째 조개 무늬 사이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과 뒷판을 옆선에서 연결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다른 편도 묶어줘야 되겠죠? 이쪽도 묶어줍니다. 이제 앞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단은 돌아가면서 뜨겠습니다. 19번째 단은 이 조개 무늬 패턴 3번 반복한 데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를 넣어서 무늬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를 넣어서 진행하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조개 무늬로 가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무늬를 완성을 하고 옆으로 가서 이 파인애플 무늬가 하나 남았죠. 그 사슬뜨기 한 부분이 여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로 연결하고요. 이러면 이 조개 무늬 패턴이 이쪽 파인애플과 연결되었고 다시 사슬 세 개로 다음 조개 무늬 세트가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19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개 무늬 세 개 한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다시 파인애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래에는 파인애플이 세 개 만들어졌지만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네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파인애플 무늬가 하나 증가가 되고 뒷판도 똑같이 하나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8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A라인으로 넓혀 가실 때 파인애플이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합해서 총 2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무늬를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코스를 증가하고 싶은 그런 라인을 만들고 싶을 때 파인애플로 하시면 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20번째 단을 해보겠습니다. 20번째는 여기에 이 부분에 조개 무늬 이 부분에 두 개만 먼저 반 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끝날 때 조개 무늬 반을 완성해 줄 거예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 다음 조개 무늬로 옮겨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다시 첫 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조개 무늬에 총 9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파인애플의 밑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9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고요.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조개 무늬를 하나 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개 무늬 3개 세트의 가운데 부분에 이 무늬가 생겨요. 그 점을 이제 인지하시고 하시면 훨씬 쉽겠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사슬 없이 그냥 조개 무늬를 연결합니다. 그럼 다음 세트의 조개 무늬와 연결이 되죠. 파인애플 무늬를 다 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 무늬 라인이 이렇게 퍼졌다 모였다 하는 게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파인애플 주변으로 조개 무늬는 항상 조절이 된다는 거 아시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조개 무늬 떠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운데에 다시 시작점이 생긴 거죠. 파인애플 무늬가 들어갈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총 8군데가 이런 한길긴뜨기 9개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 조개무늬 완성해서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여기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게 20번째 단이죠. 지금 보시면 이게 9번째 단에서 우리가 파인애플 패턴을 시작했는데 19번째 단에서 완성이 됐고 20번째 단에선 다시 파인애플 무늬가 엇갈리면서 들어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판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한 18번째 단에서부터는 연결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파인애플 4개를 뜰 거잖아요. 앞판 뒷판에서 8개. 그러면은 두 번째 파인애플 패턴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인애플에서는 또 5개, 앞판 5개, 뒷판 5개가 또 보일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단까지만 뜨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 밑단의 반원이 사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넓혀지는 부분 있죠.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하나하고 이 부분까지 뜨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홀 라인을 정리할 건데요. 이 부분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가 옆으로 놓여져 있죠. 이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옆으로 보이죠? 여기에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계속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 그 사각형 만든 부분이 나오죠? 여기는 계속 짧은뜨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한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만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있죠? 빈 공간 여기에 하나만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두 개 들어갔고 또 빈 공간에는 하나만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라인이 늘어지지 않고 촘촘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 라인도 짧은뜨기로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 라인 있죠. 밑단에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3단씩 완성하고 끝내겠습니다.